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의 감정이 어떤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거나 또 내가 생각했던 일이 잘 풀려서 나의 슬픔이나 어려움이 해결될 때 즐거워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나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서 또 애써서 얻는 이러한 기쁨들,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은 금세 사라집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좋았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겪는 현실은 고통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기쁨이 있는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 관계돼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슬프지만 기쁜 척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관계없이 진실된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앞에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합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또 익숙하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 안에 있을 때 기쁠까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 있을 때에는
기다려라. 또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 밖으로 나가야지만 나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요, 그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게 됩니다. 소년 다윗과 군인 골리앗이 싸우면 보나마나 골리앗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맞는 갑옷도 없었고 또 괜찮은 무기 또한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 안에 있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하기를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는 믿음의 실천들이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주 안에 거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은 그 이유가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두 마음을 품으면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께 도움을 받다가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안쓰러워 보였는지 차에 탑승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차에 탔을 때에도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짐을 더욱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를 태워주셨는데 이 정도면 제가 들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진정으로 주님 안에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흩어놓습니다. 우리 가운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를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사라지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또 근심 걱정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물리치고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의 약속으로 기도함을 말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찬송가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CCM 찬양을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찬송가가 주는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또 찬송가를 들을 때면 그 찬송가만에 가지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중에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찬송가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제목 밑에 보면 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의 내용이 마치 그 말씀의 내용을 풀어놓거나 성경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송가를 만들었던 저자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게 되고 주님의 약속으로 주 앞에 찬양하게 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도 같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새로운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하고 또그 다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응답될 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뢴다는 말은 내가 이미 벌써 받은 줄 알고 기도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주시기로 한 은혜를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으로 염려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근심과 염려의 상황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헛되다고 또 공허함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약해져서 또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미래의 결정 때문에 나의 앞길이 막막하고 걱정이 될 때에 시편 32편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또 나의 앞에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걱정될 때에
그들의 앙의가 너무나도 위태로울 때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질병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 때에 시편 34편 19절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 육신이 연로해지고 앞으로 내 인생이 걱정될 때에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인생의 마지막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정죄감에 휩싸여 있을 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줍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지체 없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오늘 빌립보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염려할 때의 감사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있을 때의 담대함으로, 또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을 때의 주 안에 들어오게 하는 우리의 평강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통한 평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 안에 우리 삶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변치 않는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참되고 경건하며 오름과 정결함이 가득하며 사랑과 칭찬과 덕과 기림으로 가득하신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라기는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잠해지지 않는 마치 불사조와 같은 그 기쁨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함께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이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